저기요, 여기서 종 치는 거 맞나요? 저요? 네. 아이돌 아닌데요? 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여기 종 치는 데 맞냐고요? 아이돌 아닌데요? 제 말 듣고 있어요? 혹시 대세구냐고요? 에? 뭐야 이 사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판네. 나 연예인인 거 티나? 자꾸 뭐라. 뭐? 아 진짜요? 아 저 연예인인 거 티나요? 죄송합니다. 사이에서도 빛나요? 헐. 머리 크기요? 에? 와 이거 뭐야? 비비비비비비. 사진 한 장 가능한가요? 사진이요? 아 진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초코 초코 찰칵 초코 찰칵 초코. 와 저기 봐 물결표 키즈 모델인가 봐 린디 영어. 키즈 모델 아니야. 아이돌이라고요. 만원분에 온 거는 봤니? 어딨어? 아니 이게 싫어요. 아니 이게 싫어요? 빵 이모티. 만원은 아니지만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전 김치전님 안녕하세요. 오 땡 잡았다 땡 잡았어. 12월 30일 생일이라고 돌아치기 잘했다 땡 잡았어. 아싸 뭐 아싸 최고다. 뭐요? 뮤뮤뮤뮤 생일 맞는데요? 신받다 신받습니다 진짜. 너무 잘한다 너무 잘 맞습니다 진짜. 뒤에 종은 왜 세구님 머리인가요? 아 이거요? 이거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최고의 종소리를 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종 치면은 다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새해에 맞는 소원을 비는 거. 그러면 세구땅 이제 종 친다. 세구종이다. 종 치면 같이 소원 비는 거야. 먼저 내 소원 말할게. 꽃꾼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엔젤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꽃꾼님 관련 모든 왁터버스 그리고 모든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제가 여기 펜션 하나 빌려놨거든요. 제 고세구 펜션 가보자. 안녕하세요 얘들아 친구들. 세구입니다. 세구 세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구땅 펜션에 왔는데요. 2022년 마무리 겸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의 소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구세구땅이 그거를 소원에 빌어주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고고리! 23년에는 화면 밝기를 최대로 낮추지 않아도 지하철에서 이세돌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대국민 필요... 아... 나 이 기분 느껴봤어. 지하철하고 버스에서 나도 심심하니까 언니들 유튜브 올라온 거나 이렇게 볼까? 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려 했다가 잠깐 두둥! 어? 잠깐만 수? 다시 핸드폰 넣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맞아 쉽지 않아 진짜로. 아야야야 부끄러운 건 아닌데 아 약간 좀 눈치가 보인다 이거지. 근데 그게 사람들이 본다니까? 나만 해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서 있거나 버스에서 서 있으면 이 사람 뭐 보면 이렇게 쓰징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유튜브 보면서 히히히 이거 좀 보세요 사람들 이 버티버 너무 재밌어요. 어머냐 이 사람 이거 실력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러겠냐고요.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숨어가지고 눈치? 이해가 가능해요. 말클이 돼서 여러분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은 이세돌이 될 수 있도록 이세돌이 다 같이 성장해서 왁타버스가 다 올라갈 거야. 2024년은 트위치 5000시간 보면서 취업됐으면 좋겠어요. 와! 와 진짜 양심 없다. 하루 15시간? 어머 포기나 되겠다. 어머머머머머머 너무 좋은 소원이다 이 마음. 아, 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지. 편집을 배워서 편집자로 하자. 이 정도면 이세돌 전체 학클립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원 비나이다. 제가 죽기 전에 메이플하며 즐겁게 까르르 웃는 세구님 모습 보고 싶습니다. 이게 죽기 전에까지 빌 소원인 건가요? 심지어 그냥 메이플하는 것도 아니고 메이플하며 즐겁게 까르르 웃는 세구님. 아... 요즘 세구땅 건강이 너무 걱정이야. 내년에는 꼭 슈퍼푸드 밀어먹고 건강 유지해서 80까지 방송하자 화이팅. 아, 밀어. 니나 먹어?
여기는 안녕하세요. 세구의 진지한 새소망 얘기하기 컨텐츠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소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해에는 여자친구도 생기고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취업도 하고 시험 합격하고 뭐 말 많았다고 쉽게 성공하진 않겠죠. 방송이나 보겠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방송 감사. 아니 혼자 이렇게 열심히 소원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왜 자기 비하로 빠지는 거야? 왜 갑자기 체념해? 아 여자친구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느끼는 건데 너무 얼매이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다이어트 성공! 다이어트 할 수 있어! 근데 새우 땅은 한 번도 살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아 근데 나는 좀 솔직히 오히려 살이 찌고 싶어요. 이게 진짜 마른 사람들만 아는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살이 조금 쪘었을 때 막 친구들이 어머 새우야 보기 좋다 임마 너 갑자기 생기가 돌아 이럴 정도로. 그러면 뭐 평소에는 해골바가지 같다는 거야? 이 소리 이 새끼 아무튼 뭐 그랬는데 넘어가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가 아니라 소원 빕니다. 끝입니다. 아!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원 같이 읽어봤고요. 어? 예쁘다. 뭔 소리야? 응? 나야? 왜 이렇게 눈이 반항적이지? 자, 일진 연기해볼게요. 아, 재밌냐? 재밌어? 재밌냐니까 진짜 없네. 짜잔! 세웠다. 일진 연기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페이저 귀여워요? 너무 좋다. 야 뭘 보냐? 페이저 좋다 했지. 누가 내 얼굴 보래? 난 끌어? 야 에헤? 재밌어? 진박 재밌어? 죄송해요 언니. 죄송해요 언니? 루루야 너 요새 그 CC 갈 때 마주칠 때마다 인사 똑바로 안 하더라? 왜 릴파언니랑 나랑 같이 갈 때만 인사하고 나 혼자 갈 땐 인사 안 해? 사람 가리는 거야? 그거 진짜 싸가지 없는 행동인 거 알지 루루야? 언니가 코딱지 반에서 못 봤어요? 루루야 뒤지고 싶어? 너 지금 그거 사람 매기는 거 아니야? 이럴 때만 미안한 척 하지 말고 인사 똑바로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코딱지 만하든 말든 네가 좀 어렵긴 해요? 와 너 진짜 어이없는 애다. 아, 너 한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언니들한테? 아니야? 그니까 내가 말할 때 잘하라고. 아무튼 루루야 언니가 한 말 기분 나쁘게 듣는 거 아니지? 나는 네가 아니 나는 괜찮은데 루루야 좀 변태 같고 그거 루루야 너 진짜 지질래?